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해방광불광경 용수보살약창계나 마장세계비로자 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에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근본암전법륜에 삼매세력고 모연보살제대중직근광신신중신족행 불양신주성신중주진신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유아신주아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아신주풍신중유공신 수야신주조신중아수라마우라마차왕제대용왕구반다헌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 다천대범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대자재왕물과설보연문소대보설보배공덕궁강동궁강정도궁강광현당거수미당대덕성문사리자급여비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선제동자동남녀기수무량물과설선제동자 문수사리체제덕운해운선주성위가해탈여해당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여성견자제주통자구조구바명지다 법보회장여보암무렴조강대강왕무동우바변행해우다라정자인마시라선무상승하자빈신바술밀비실지라거사인 여정체대천안주주제신바산마연주야신보덕종광주야신모관찰용생신모구중생묘덕신역정음해주야신수호일체주야신계보소하주야신대원정진역구오묘도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변후동자중해가연승정보해탈장 열량자무성저역정무라문자덕생동자유등여미륵보살문수등보연보살미진조어차법회운진내당수비로전하불어련화정 조화장대법륜지방공제세계역구역시상설방용용육사급여삼일십일일협구일대주묘엄여대상모연삼매세계서화장세계노사나열의명호사성제광명각권문명구음청행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본보살십조범행분발신공덤 불승야마천궁포야마천궁개참본시병부며무진장불승도설천궁포도설천궁개참본시배양그십지폼십정십동십인포마승지폼여수량보살불처불불사열의집신 열애송덕포모연행금열애초리세간포입법계시위신랑계송경삼십구품망교봉송차경진수지조발심시변정강 국토의 심형비로자라볼상조사법성계법사원용무의상제법부동물래저 무명무상절일체증지소지비어경진성신신극미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정 일주일체라적일미진정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거직일염일염즉시무량거구세집세오상적인불참당력별성조바심시변정감
이삼성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견능이네 삼매중본출려이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되시고행자본제바식망상필부등무연성교차격 이가수분 득자라이다 아니무진보장은 법계실보장 공자실제중도성 구례부동명이 보래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39권이 우리 손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십지품 제6인데 마지막 품이 되겠습니다. 십지품 마지막 권이 되겠네요. 서문을 연일 때처럼 같이 읽으면서 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십지의 마지막 법운지를 설합니다. 법운지 보살은 열애를 대신해서 열애의 책임과 의무를 빠짐없이 다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세집 법운지 보살은 곧 열애이십니다. 지금 전혀도 할 양이 없어 부처님의 환희하게 공양하지 않았고 자기까지 묘한 음악 연주를 하여 모두 다 이런 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도다. 부처님 몸은 곧 한국에 안 계시나 일체 세계에 여러 몸을 다 나타내시니 그 몸을 아름답게 작용한 것이 한량이 없어 넓고 큰 붓게 모두 충만하도다. 한 모공 속에 그 광명을 놓아 세간의 어두운 두루 다 없으니 그래서 알 수 없도다. 오늘의 생성은 모두 같이 가장 높은 바람 부문 울리 오늘의 단심을 보기도 하고 혹은 고요하여 울진지 않으로다. 어떤 때는 도솔천에 계심을 보고 어떤 때는 나가서 못해 들고 혹은 태에 머물다가 혹은 나와서 한량없는 국토에서 모두 보게 하도다. 어떤 때는 찍을 때나 돌을 닦다가 어떤 때는 도량에서 전달되고 어떤 때는 수급하고 열반 드심을 시방세계 주민들이 다 보게 하도다.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1차적으로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후에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하게 한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유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우주 만유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깨달음 세계 속에 있다 이 뜻입니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우주 만유가 전부 깨달음 안에 있다. 그래서 뭐 소동파가 말씀하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과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다 이런 설파를 하셨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그 반박하는 이 없고 아주 훌륭한 안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의 불관, 부처님에 대한 관점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툭 터져서 정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은 또 어떤 점에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그 좁은 소견으로는 어느 한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시고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기도드리면 영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설정이 돼 있어야 이해가 쉬워요. 하다못해 뭐 우리 법당의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이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그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그렇게 보기로만 한다면은 우리는 끝없이 그런 그 어떤 한정된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런 그 불관 부처에 대한 관점을 어떤 틀 속에 갇힐 것이 아니고 정말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울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불신 충만업 업계 우리 끊임없이 그 엎드리는 그 개성이죠. 불신 충만업 업계 부처님 몸은 법계 충만하다.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이제 해석하면 돼요. 이 법계 충만한 것은 모두 불신이다.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슴에 쉽게 와 닿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또 이런 그 환경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수긍이 가요. 수긍이 가. 그럼 뭐 역사적인 부처님이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서야 어디 답이 되겠는가? 안 되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푹 터진 깨달음의 그 가르침, 환경을 우리가, 정말, 한시도, 손에서 떠나지 말고, 자꾸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에 우리가 나오는 구절을 나는 뭐 무수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존이 시성정각하신 시험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경과하여 금강소성이라 내가 사는 이 땅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못 미쳐가니까 아직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죠. 그것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대로, 그야말로 불세계다. 이 현재 이 상황 따라서 다시 다른 불세계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궁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닿게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 자리에 닿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상식하고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십지품 중에서 십법운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부하는 교재 224페이지죠. 224페이지 밑에 부분 33 입이 보시라 그랬어요. 귀와 코를 보시하다. 여기 이제 제6 수순경고일체 성근회향 거기에 이제 60종의 보시를 쭉 열거하는데 무려 3권이 넘도록 그렇게 이제 보시를 열거하는데 뜻은 한결 같습니다. 한결 같은데, 왜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가. 우리가, 선을 한 번 끈 거하고요, 두 번 끈 거하고 다릅니다. 선을 자꾸 이렇게 끄면, 선 하나 끄면은, 그건 이제, 그걸 뭐 1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끄면 그게 2차원이 됩니다.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듯이 여기서 가르치는 이 보시에 대한 내용도 너무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세 권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게 달라요. 차원이 달라져. 선을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으면 그게 자꾸 불어나서 언젠가 그게 부피화돼서 2차원이 되듯이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귀와 코를 보시하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능히 귀와 코로서 모든 구걸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되 승행왕 보살과 무원승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이건 이제 이 부분에는 자주 나오는 건데 상고할 바는 없습니다. 승행왕 보살이 누군지 무원승 보살이 누군지 그 나머지 한량없는 보살들이 코와 귀를 보시한 그런 사례들을 증명해 보일 길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 보시할 등과 같이 해서 보시할 때 친부 글자야 그 코와 귀를 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 코와 귀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전심 수습 제 보살행하며 오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생각 전혀 없이 모든 보살행을 전심으로 수습하며 구불종성하여 부처님의 종성을 갖추어서 열애가에 태어나며 염제 보살의 소수 시행하여 모든 보살들의 닦은 바 보시하는 행을 생각해서 과거에 이제 앞에서 열거한 그런 보살들의 행적을 생각해서 상근 발기 제보살 제불 보리하며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보리를 발기하기를 항상 부지런히 하며 청정 재근 공덕 지혜로 청정한 모든 근의 공덕과 지혜로서 삼류가 무일 경과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어느 것 하나도 경고한 것이 없음을 관찰했어요. 관찰하기를 관하며 그렇습니다. 관찰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삼법인 중에 첫째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안목으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삼계가 하나도 경고한 것이 없음을 관찰해서 원상 득견 제불 보리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칭견하기를 항상 원해서 항상 칭견하기를 원해서 수순 엄명 일체 불법하며 일체 불법을 수순해서 엄념하며 지신 허망하여 허망이라 몸이 허망한 것이다. 공무 소유하여 텅 비어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삼계도 그런데 뭐 하물며 삼계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작은 몸뚱이 벗을 것 없는 몸뚱이야 말할 것 없다 그런 거죠. 공무 소유함을 알아서 무소 탐착이니 탐착하는 바가 없으니 보살이 이와 같이 귀와 코를 보시할 때 마음은 항상 적정하고 고요하고 모든 근을 조목시켜서 참 어려운 일이죠. 코를 떼내고 귀를 떼내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적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경지가 있습니다. 재근을 조목해서 면제에 힘써 중생의 험악 재난을 구제하며 중생들이 아주 험악하고 온갖 어려운 것들을 전부 구제하며 생장일체 지혜 공덕하여 일체 지혜 공덕을 생장시켜서 이 대시해하며 큰 보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며 요달법이하여 법과 뜻을 요달해서 구수 제도하며 온갖 도를 갖추어서 닦으며 의지의 행하여 지혜의 행을 의지해서 법의 자제함을 얻으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줄 거야 돼요. 8자 이불 견신으로 역
견고신이니라. 견고하지 않은 몸으로서 견고한 몸을 몸과 바꾸느니라. 바꿀 역자. 견고하지 않은 몸으로. 우리 육신은 지금 내가 감기 걸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형편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반을 찌르면 그냥 들어가고요. 피나고 잠깐 실수하면 넘어져서 다치고 그렇습니다. 불견신이에요. 견고하지 아니한 몸으로. 그런데 어떻게 견고하지 아니한 몸으로 견고한 몸을 몸과 바꾸는가. 그래서 어차피 이 몸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몸 귀를 떼주든지 코를 떼주든지 떼주고 법신 진리의 몸을 몸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에서 그 아주 참 뼈에 사무치게 배운 거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악업이면 악업 선업이면 선업 그것만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나는 그 구절이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에 우리가 이러한 몸을 받은 것도 전부 과거 생에 우리가 지은 업대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내가 뭐 병이 잘 걸리고 골골하는 것도 아마 허우대는 멀쩡하지만은 속은 영 형편없는 것은 그것도 또한 전생에 지은 업일 것이고 나는 늘 이제 그런 걸 생각해요. 근래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어릴 때 출가하기 전에